건물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도록 저희 마이빌딩이 좋은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3년 저희 마이빌딩에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정 연휴가 지나면 매수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설 선물 3종 세트. 네, 첫 번째 선물입니다. 네, 전면만 봐도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건물인데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건물이긴 합니다. 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 용적률과 건폐율을 꽉꽉 채워서 지어진 데다가 지하 4층까지 파져 있어서 연면적이 900평 가까이 나옵니다. 당연히 수익도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수익이 연 4.7% 정도 발생하고요. 서울 건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익률입니다. 통임대가 아닌 개별 임차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임차인 한두 곳이 빠져도 수익에 큰 지장이 없을 거고요. 주변으로 아파트 배후 세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공실 우려도 없는 입지입니다. 전면이 굉장히 넓고 양면 건물인데요. 광대로변 동소문로 쪽으로는 지하 3층이 1층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기아자동차랑 차량 복원업체가 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반대쪽 실제 1층은 약국, 편의점 등 4개의 임차인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또 큰 장점인데요. 기계식 주차장 15대와 그 앞에 자주식 2대가 가능하고 전면으로 자주식 5대가 가능해서 총 22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본 건물도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누구나 선호하는 강남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과 또 지하철역과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기름역, 성신여대역 중간쯤인데 기름역에서는 도보 8분, 성신여대 입구역에서는 도보 11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 두 가지만 빼면 건물도 웅장하고 양면 건물에 수익이 높은 장점이 정말 많은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2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네,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신사동 신축용 다가구 주택들이 요즘 시장에서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에 매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로수께 이면에 있고요. 건물을 보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 하시는 위치입니다. 지금은 주택이 많지만 매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또 개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54-37번지가 1억 1,600만 원에 매각이 되었고요. 553-1번지가 1억 1,900만 원, 556-7번지가 1억 2천만 원, 556-21번지가 1억 2,700만 원에 각각 매각이 되었는데요. 557-9번지 주택도 22년도에 1억 1천만 원에 매각이 되어서 한창 마무리 공사 중이고요. 인근으로 1억 3,4,5천만 원에 매매가 진행 중인 건들이 많이 있고 코너기는 하지만 또 22년도에 2억 원에 매각이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평당가 1억 원대로 신사동을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건물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전층 매도자 책임 명도 조건이기는 하지만 매도자 사정상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네, 주택 상태로 인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용도 변경 조건까지 가능했다면 지금까지 이 매물이 남아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치만 주택으로 받아서 취득세가 중과가 됐을 때의 평당가를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1억 1천만 원대 수준입니다.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무조건 싫다, 검토해보지 않겠다는 매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과를 조금 맞으시더라도 평당가가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좋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꼭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본 건물의 매매가는 58억 원입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이번에는 강을 살짝 건너서 바로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평당가 6천만 원대로 대지가 약 128평이고요. 지하 1층, 5층 건물로 코너를 굉장히 잘 살린 건물입니다. 2종인데 용적률을 약 27%가량 이득을 보았고요. 주변으로 배후 세대가 워낙 탄탄해서 공실 우려가 없는 상권이고요. 옥수역에서 도보 3분 초역세권인데다가 동호대교를 통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평당가가 매각 사례나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하고요. 바로 뒷건물이 21년도에 평당 7,600만 원에 매각이 됐고 역과의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다가구 건물들도 이미 3, 4년 전, 7, 8년 전에 평당가 5천만 원대 중후반에 매각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베이크베이크 건물 옥수동 291-5번지는 20년도 건물로 23년도 8월에 평 9,40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신축 건물임을 감안해도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물은 굉장히 낮은 금액에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가시성 좋은 역세권 코너 건물을 찾으시는 분께 적합하고요. 매매가는 88억 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너스 건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매매가 27억 원 소액대 건물인데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평당가 4천만 원대. 네, 수익률 5%가 가능한 용적률을 이득 본 건물입니다. 네, 어떤 건물인지 궁금하신 분은 마이빌딩으로 연락 주시고요. 2024년 청룡의 해에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